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그것입니다. 이 5대 제사 중 화목제에는 제사가 끝난 후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제물을 먹고 즐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큰 감동 없이도 하나님께 번제나 소제를 드릴 수 있고 죄를 범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는 인간 생존의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죽음과 공포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곳이었습니다. 종전 후 이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육체적 장애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생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건강하게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원인을 연구해보니 그들의 공통 분모가 감사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상황과 환경을 저주하며 절규하다가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은 매일 한 가지 이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며 야훼께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감사가 그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가져오는 역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과 영적 역사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내리시는 방법은 영이 열리는 통로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물은 상수도를 통해 공급되고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공급되듯 하나님의 영은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 보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통로인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공급받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은 곧 구원이고 치료이며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는 우리의 심정의 깊은 속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보이다, 고백하다 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자신의 마음속 비밀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감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부모와 친구, 기대하고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깊은 사랑과 우리의 깊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약보다 더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신체는 더욱더 면역이 강화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기뻐하며 웃고 감사하면 우리 몸은 24시간 동안의 면역성을 더욱더 크게 발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화를 내면 약 6시간 동안은 면역체계가 멈춰버리고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또 다른 경전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호흡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태양을 마주보며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라면 한 그릇 생각이 간절하십니까? 그렇다면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삶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그냥 감사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통로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자람이고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천국 백성의 삶의 기본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닫혔던 하늘과의 신비로운 교통이 열릴 것이고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의 자리에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다니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니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기다려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